이쪽을 먼저? 객기님 있어, 여기 객콩님. 노리고 가죠, 지금? 이분들 눈치 못 채셨나? 에이, 노려! 독심 일개 치고받고니 힘으로님. 민군님 다가가죠! 용미상단 티타늄 신궁. 용꾸라지 치고받고자. 그러나 맞네. 만어. 아무리 용무기 3단 파티라도 지금 수적으로 지금 이게 좀 아리끼님도 있고 아 김선님 10대 충전 강천두님이 노리고 있죠 지금 백 아 이거 백킹님 노렸어요 7월 성군 아 당했어 니키님하고 같이 경청캐수 칭호받고 있는 강천두님 블러프님 불굴에 칭호받고 있죠 지하야님 노리고요 민구님 민군이 안 잡혀 벌써 지금 파코를 하셨나? 긴가 무쇠와 무쇠 지금 치고받고 있죠 밀린 모양인데 한번 흔들어 본 것 같아요 저희 좀 뭐 당하긴 당했는데 이렇게 이분들 의형제죠? 니키님하고 강천동님 의형제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의형제끼리 한번 호흡을 맞춰보자 지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점사 했던 것 같아 나쁘진 않아 나쁜 건 아닌데 보다 효율적인 전술이 있죠 어느 정도 좀 투자가 좀 필요하긴 한데 토파지 부대 예, 그 부대 두 부대를 지금 운영한다면 강천동님 니키님이 훨씬 유력적이고 위협적인 공격 볼 수 있겠죠 다시 밀크티 손사장님이죠 파트부죠 럭부님이고요 두부대는 인왕 야 이거는 지금 자 후미 쪽 파티들도 더 있어 지금 렉스열 민구님 용목이 있습니다 아 여기 용목이 삼다 마비스켈 터졌어 자 여기서 어떻게 용목이 2단 대신님도 있죠 절대도 검침을 받고 있는 대신 아 걸렸어 지금 마비들이 걸렸는데 문왕님 출동 3인조예요 출동 3조 파티하고 같이 용모님 용목이 3단이죠 폼나는 제왕력도 칭호받고 있고요 대신 심으름님 있죠 독신일계 영웅스케까지 좀 썼어 왜님놀이죠 왜?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캐릭명이 왜님이에요 버프가 없어 대신님이 민군님 이쪽 자 걸렸는데 자 마비 걸렸는데 민군님도 생존기 무적 들어가 있고요. 외림도 없고. 인왕, 이쪽 있죠. 피라이님도 있고. 꽤 많이 왔는데. 렉스율도. 민구님 저쪽, 저쪽, 삥돌아. 영스크까지 썼죠? 피라이님도. 당했습니다. 안 당하셨지? 피라이님. 안 당했어. 감사합니다. 아, 좋고. 니키님 노리시네. 지금 니키님도 나름대로 뭐 견제했던 거지. 인왕님 외님 노리고. 지금 저렇게 타게 상대가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전에서 역할을 하는 거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지. 아프리아님 노리고. 민, 궁수분이에요. 삼호민 칭호받고 있지. 출동 3인조 파티하고 같이 지금 여기 공조되고 있어요. 용무기 3단 파티도. 특히 분반인까지 여기. 용무기 3단 흑혈신조. 인장이 깔려있고요. 킹이님 노리고. 4대 천왕이죠? 킹이님. 민군님 견제. 민군님. 좌측. 약간씩 빠져. 용천님 용무기 3단. 필요순 지켜받고 있는 용천님이. 찔러가는데. 아. 신마리님. 노리고 타겟 변경. 민구님이 지금 이리저리 지금 상대 공격을 지금 피해 나가고 있어요. 민구님 있죠. 용목이 3등. 킹이님, 신마리님 노리고.
쪽. 오세스. 응, 사대천. 이 파티가 지금. 용목이서 맨날 파티 호위하듯이 지금 공조하고 있어. 내가 말했던 대로죠? 용천. 저 심으름님 찔러가시나? 아, 맞아, 맞아. 독심일개죠, 심으름님. 찔러가요, 찔러가. 심으름님, 이신님으로. 후미쪽, 후미쪽, 사살. 에이, 이쪽 후미쪽 한번 흔들어 버려둔 것 같아. 일단 누웠고. 찔러가네, 용천. 출동삼이 저 파티 노리고 있죠? 이낙님도 아, 사라천 골드문님도 없고. 그러나 두텁지. 전반적으로 두터워. 미쪽까지 쭉 가네, 쭉 가네, 쭉쭉쭉쭉. 이쪽, 이쪽, 이쪽. 좌측, 좌측 사살림을 다시 노리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군님. 용무이 3단. 오이님 노리. 이거는 좀, 여기까지. 지금 불안님 노리지. 이거 완전 점사인데. 지금은 버티기 어렵지. 자, 미른 모양이죠, 여기까지. 다시 왔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위쪽 다시 있어, 다시. 드시, 민구님 노리고요. 용목이단. 절대 독검 추가받고 있죠? 민구님 찔러가는데. 아, 이거 영웅 디버프 걸린 것 같아. 지금 일로 오는 게. 그죠? 에, 이건 영웅 디버프야. 민구님 애벌림 노리고요. 서라운님 노리고. 어린 년님. 안 보이네? 말 갔다 다시 오나? 갔다 오지, 뭐. 교전, 이거 보는 흐름은 끊기는데? 대충 보죠, 뭐. 이쪽 있죠. 다시 가네, 다시 가네. 이제 이쪽 파티 다시 나가고. 좋은 장군인 겐돈의 아라건님 있죠. 아, 여기 뭐 어떻게 됐나? 파커? 없네? 없네? 아, 있나? 영춘이 없나 봐. 응, 이쪽에 없나? 없어, 없어. 잘 못 봤기 때문에. 다시에요, 다시. 두푸딩님이죠? 미닐러. 이불 6화. 에, 많이 걸렸네. 자, 이게 지금 마비 엄청 많이 걸렸죠, 여기 밀집 지역에서. 아, 힘으로. 저 공전. 가라사대 친구 받고 있고, 민구님 노리고. 이엘님, 이엘님 노리네. 용무기 3단. 일습 탈명 친구 받고 있고, 도프님 노리고. 지금 여긴 쪼고. 쪽죠? 렉슬 병력이 좀 많지 않아요. 아, 라썸. 프라이스 용무기 3단 파쿠 파쿠 저 후미 쪽에 다시 저 에 다시 왔네. 출동삼이죠. 은빛 늑대님 따로 왔어요. 후미 쪽 출동삼이죠. 은빛 늑대님 같았죠. 안 보이고 파쿠 파쿠 결력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 렉셀도. 저기, 손짜장님이고. 쭉 나가네, 쭉 나가네. 민군님 좌측. 심은홍님도 지금 용무기 3단 드는 것 같아. 네, 맞아. 용무기 3단 들고 있죠, 지금. 심은홍님.
이 브레겐님 대신 아마 그 용무기 3단님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열림도, 와, 노렸어? 특히 이제 국무수가 당감 견제 많이 하죠. 이열림 버프 없고, 은녹대님 출동 3인조에 암산이 놓여. 왜 밀집되어 있는데? 심어동 독심일게 칭호받고 있죠. 민군님, 민군님. 이쪽에서 안쪽 죽기 따로 한 것 같다. 오센스님 오음 칭호받고 있죠. 다시 나오네. 다시 나오죠. 분반님, 용무기 3단 흑혈신조 성장님 어서 오시고 아무님도 칠슬님 겐토님도 없고 아였죠. 배사님까지 인장역이 많이 깔려있잖아. 신마린님 있고요. 인장에 좀 많이 당하지 지금. 비호지요? 분반님 용천님까지 저쪽에 있었어. 용무기 3단 당관 분반님까지 당할 정도니까. 아, 인장이 지금 청룡님도 빠지시나? 아. 민군님하고요 여기. 아, 빠지나 비슷한 쪽. 팍콜 청풍선님 지금 땡겨졌어. 에 여기 다시. 진짜 많아 보이지 않아 지금 렉스열. 지금 평소인 놈보다. 미시청자 박냐님. 남심을 사로잡는. 나도 사로잡힐 뻔 했어. 박냐님한테. 그래, 얼른 정신 차렸죠? 내가? 여기 왔어요. 또 왔죠, 지금? 자자자, 한 번에 어떻게 좀 하고 싶나? 벼르고 있어, 이쪽. 라썸님, 복수의 화신이죠. 용무기 3단. 스라이스, 옆분님 놀이고요. 아, 이게 많이 안 왔어요. 저기, 한파팀한테 오신 것 같아. 놀래켜주려고. 강천동님, 그냥 강천동님이던데? 보니까. 서버 이전에서도 그 아이디를 고집하셔. 왜냐하면 다른, 사실 좀, 이름 좀 있고 한 분들, 한 번에 뭐 좀 알려지잖아요. 변경 아이디가 뭐다, 이렇게 보통. 그죠? 근데 강천동님 경우는 좀 틀려.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 캐릭명을 자꾸 바꾸면 그나마도 못 알아봐. 그렇기 때문에 강천동님은 명성을 축적하는 거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 그래서 이정하더라도 계속 써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거야. 한 번에 크게 뭐 명성이 알려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이라도 알려진 그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낫다. 그래서 그대로야. 어디 써먹은 강천둥님은 강천둥님이에요. 글쎄, 착공도 지금 약간은 엘카연합 쪽 우세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돼. 저번 착공 동영상 보시면 나오죠. 전체적으로 교전에서는 엘카연합 쪽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엘카연합 쪽으로 전 서버 장판도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오셨나봐. 여기 왔죠? 엉금님 저쪽 있고. 이쪽에서는 교정 붙었어. 여기. 키스님 비호지요? 에, 손자장님도 있고. 에, 파콜? 하셨어. 의님 전도 없고. 스태님이고요. 피자.
가슴이 좀 넓은데 머리 근육 강화기자 치고받고 있는 태블스인데 필연인 노래 에 팝콜 이쪽 팝콜 이쪽도 팝콜 있고 우추우추 언덕 쪽도 팝콜 없어 아래쪽 아래쪽 이번엔 아래쪽인데 예림이죠 일스타일명 용미삼단 잠산님하고 같이 도면인 노래 동삼인조 한 파티로 지금 에이 점사를 지금 빠지면서 버티기가 어려워 특히 용무기 당검들 달려들 때 대신님 여기 이제 6학년까지 있죠 다시 올라가 여기 다시 번쩍 밀집도 있어 뽀글림 아니죠? 아, 있어 여기 아 이건 뭐 엘카 쪽 병력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좀 쫓겨왔어 에이, 이거 한 파티 정도 온 것 같다. 용신님이고요. 아이, 팝콜, 뭐, 열부 수밖에 없어, 팝콜. 야, 여기 인장 깔리고, 밀크치스, 띵력된님, 용목이. 집중 공격 받고 있는 상황. 에이, 다 있지, 용목이 3단들. 라썸님부터. 병력이 열부니까 제일 점사야. 모든 파티들이. 타겟 잡고 칠만한 병력들. 하게 분산이 안 되고 여기 이번엔 여기를 전부 여기 다 용무기들이 다 노리고 있어 용천님 그죠? 아 팝콜 이건 뭐 누구 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주변에 팝콜하면 다른 쪽 상대 적혈 치면 그냥 다 점사야 작동으로 이건 이 정도로 열기 때문에 용천 용무기 3단 필요성 직업하고 있죠 용무기들이 다 가지 지금 아 이렇게 보니까 또 꽤 많아 일카요 꽤 많아 지금 꽤 많이 모였네 어. 이 눈차이 나 보이는 게 그 파콜에서 그래요 전체 그 동파콜 형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파티별로 파콜한 상황이면 열보 보이지 당연히 뭐 막 있는 포랑님 노리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따로 왔다 아 여기 지금 뭐 용천님 찔러가죠 지금 투톱질 못해 공자님 가라사드 치고받고 있고 인텐슨 파팅 중 아 6학년 돼 노리고 찔러가지 용무기 3단 유스타명이 블러프님 당했어 불굴에 치고받고 있는 블러프 이 형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사냥터에 화력이 넘치는데 넘치는 파티가 몹이 젠 되는 것보다 화력이 앞설 때 젠 한 마리 되면 잡고 또 한 마리 또 되면 그 사이 또 잡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몹 딸려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 이 교전 형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점사 다 됐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다른 뭐 뭘 쳐 그 형태야 따로 이 동시에 지금 공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공동이 이쪽 이 따로 지금 해 버튼인데 누워서 따로 이렇게
출동 3인족 파티. 이게 지금 아무리 출동 3인족 파티라도 이게 지금 용천 나랑님 노리고요. 용무위당 건들 지금 대신님까지 다 끼두고, 아, 이거 뭐 인장에 깔려있고요. 부등이 왔어. 민힐러인데. 예, 네, 감사. 열린물이고. 아, 집 충격받고, 이 용무리 3단, 당검들이 찔러가고, 아, 강천동문까지 지금 도전가다? 생존하시나? 페이크!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소중한 스킬까지 소리 돌아왔고, 용무리 3단 지금 용천님이 찔렀어! 페이크 강천동이 버텼어! 어떻게 계속 버티시나? 버텼는데. 범위에 당했어.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했어. 강천동님도 경총 캐스 칭호받고 있죠. 이거는 용무기 3단 당검 화력을 자신을 공격하게 유도해서 전장에서 이탈시키는 것만으로도 한 거야. 한 파티 목숨 해냈어요. 강천동님도 이쪽에 천하 3미 칭호받고 있는 천우님 군님 당했어, 당했어. 기 당했지. 아, 이렇게 지금 열분데 블러프님 페이크인데 지금 태군님 4대 천왕이야. 이 든든한 그 엘카 쪽 그 파티들이 많아. 태군님 용무기 파티 외에도요 4대 천왕 파티, 뭐, 새말뚝 파티. 이런 파티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니까 든든하지. 여기에 제재생, 피란체님까지. 아, 불사탱님. 신봉님, 지금 용무기 3단 차고 나온 것 같아. 독심률에 칭호받고 있지. 용천님 찔러가네. 힘으로 애 노리고 찔러가. 지금 용무리 3단 위자라도 지금 이렇게 단검 같이 점사를 때 이게 지금 바꿀 이 모양. 에 부만이가 지금 바꿀 이렇게 두터운 상황에서 단검이 같이 찔러올 때는 버티기가 어려워. 용무리 3단 위자도 아니, 깻님. 박냐님은 다 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대기, 대기, 다시. 네, 다시 왔어. 뽕님 좀 왔고. 비호 칭호받고 있는 치슬. 분반님 누리고요. 용목이 3단이죠. 혈시 적선아 지금 이 열분 상황에서 파티무조 파티무조 버텨보는데 제 용목이 마비 스킬 에 여기 터졌어. 그래도 이게 지금 에 어떻게 모양을 무너뜨리긴 어려워. 에 파콜 저 파콜 파콜 우주 필요한 아, 제재제 못 넣고 소환 사살 야 인장까지 아예 그냥 깔아놓으면 깔아놔 여기 아 이때 올라가고요. 아,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힘을 얻는. 지금 한 파티 아래쪽. 도희님 위쪽 올라가 있고. 분반님과 같이.
용목이 3단이죠. 혹혈신조 가라운님 노래고요. 자, 아래쪽을 이제 흔들고 있고, 위쪽 병력은 또 따라온 것 같지? 아니네? 자, 안 보이고, 아래쪽 그럼 한 파티. 이제 분반이야. 이 파티인데. 에, 여긴 이제 파쿨. 저 우측으로. 경통님 노리. 신화 8기 치고받고 있는 경통님. 자, 공룡 예일님도 있죠. 용목이 3단. 일수 탈명 치고받고 있는 예일님. 리누님 노리고요. 뭐 같이. 예, 지금 이 단검들이 지금 찔러가니까. 오, 센스님 엄청 받고 있고요. 예, 파콜. 위쪽 가는데 민맨서 고프님 모습이시고. 대불스님, 용목이 유자는 아닌데, 거의 버금가는, 머리 근육 강화 위자예요. 지능적인 플레이에 등하죠. 제제제님 노리고. 아니께님 있죠. 킹우사님. 지그스보 마이걸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불스님, 송공님, 피레님. 아니께님, 쌍공 합격 신호 받고 있죠? 다리님, 올라가시나, 또? 아, 라쌈, 침물, 에, 신부님, 용목이 지금 3단 들고 있어요. 독신님. 용목이 3단 위자들이 이렇게 견제해주고, 용고님도 마찬가지죠? 용목이 3단. 지금 마비는 걸렸어. 이 마비가 걸렸는데 뭐 여기 인장이라도 한번 까시나? 정말 이 신임 놈이고 원단이 또 꽉 카라만 놓고 지금 마비 걸린 상황에서 에 인장 까네. 골드문이 4대천왕 이 마비가 이게 그래서 가라오니까지. 아, 이 정도 모양은 만들었는데 분반님이 공룡 노리고. 그러나 대세는 전혀 뭐 변화가 없을 정도로 두터워요. 할까요? 신호롱님 노리고. 위쪽이죠. 파콜. 에도 님 노렸어. 6학년이 막 1년. 아, 이렇게 단검들이 지금 찔러가니까 대비가 안 돼. 대비가 987님 어서 오시고. 킹님 4대 천왕이에요. 안쪽 다시 한 파트로. 또 심으로는 진빙군님까지. 오, 먼저? 막 하시나? 여기서 종군님 노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죠. 아니 뭐 있겠지 뭐. 지원 같은 거는 계속 분반님, 라썸님 노리고, 역시 용목이 3단. 길이 한번 노려보네. 라썸님, 분반님 노리죠. 용목이 3단, 흑혈신조 어린년님 노리고, 민구님 빠지고.
사념신공 용꾸라지 칭호받고 있죠. 어린 년님 한번 노려보네. 위쪽 포진해 있고요. 엘카엘 아래쪽 아래쪽. 자, 이게 다인가 진짜? 응? 다가 아닐텐데. 예, 여기도 좀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좀 얇아. 이 좌측은 축동 3인주 은빛 늑대님 파티가 아 대놓고 이제 파코 축하면 야라건님 뽕님 이제 점사 맞고 있죠 지금. 아 여기 점사 맞고 있고요 뽕님도 뽕님 노리고 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적이에요 무적. 태군님 저쪽 배장님 아래쪽 네? 잡아주는 건 괜찮아요 지금. 뭐 이 정도 병력 용무기 파티 그지? 이쪽 어? 여기 따로? 아이씨 그럼 토네이도 인장 깔고 있어. 이거는 용무기 3단 파티끼리 여기서 한번 분만이 뭐 같이 왔어. 이거 용무기 3단 파티 두 파티가 아 이거는 열린 눈 누웠네. 여기서 따로 하면 에 그렇지 지금 지원이 좀 늦었어요. 철광님 민군 안보 쭈님 놓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어 밀었죠? 민군이 다시 분반님까지 라섬님이 지금 노리죠? 심으롱님 손짜장님 놓고 자 이쪽 많이 지금 있고죠. 뭐여 있고 쭉 가나? 민구님 다시 송우님 송우 노리고 원당이 떴어 아프긴 아파. 응. 천국의 정말 아유 집중 공격 당하고 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립됐어. 아니끼님 내려왔죠? 쌍궁 합격 치고받고 아니끼님 원빈 늑대님 축동 3인조 치고받고 있어. 킹선님 10대 천전 킹선님 다 내려와 분반님 중앙역이 지금 말뚝 받고 서있는데 자 인장 깔리고 있고요 램페 큰 눈 노리고 아 그러나 뭐 사방이 지금 엘카요 파코레 쭉 가죠. 셀스, 라썸, 필본입니다. 폼나는 제왕육기 칭호받고 있는 용군님. 뒷차지님, 에. 대신님 한번 찔러가네, 여기. 용무기단. 절대 독검 칭호받고 있죠. 민구님 노리고, 민구님. 피란체님. 여기 지금 열린까지 지금 여기 있어. 페이크. 이제 민군님 누를 생각이지? 용목이 3단. 타님 신공, 용꾸라지 신고 받고 있지. 6학년님 견제. 역시 단검 견제를 궁수가 많이 해줘. 에사사사 찔러 가자, 지금 6학년님. 여기 민군님 이쪽인데 아 이거 뭐 지금 인장이 소문이 치는데 여기 당했어 민군님. 예 당했어 용천님 용무기 3단 피로순 치고받고 있고요 천풍설님 노리고 있어 히플쌍용 치고받고 있는 천풍설님 용천님 노리고 있고
견제, 견제 탄검 견제. 임팩트 원장 떴죠. 배자님이 여기 따로 떨어져서, 예. 미쳐팠고. 필수 조합 다리까지 지금 압박해오고, 임팩트는 먹고. 다시 빠지고 엘카에 빠지죠. 비스존 앞에 뭐 있을 필요는 없어 굳이. 쭉쭉 가는데 분발이 여기까지 이불 치롱 용목이 일단 동건님 멀티플레로 축판이만 날렸죠. 미인힐러예요. 신화 팔복 칭호받고 있는 축판이에요. 아, 지원 병력 더 있어요. 온다고 했던 병력들도. 렉슬 쪽으로. 난샤킨. 9대5래요. 9대5골 파티들이 좌측 여기. 이거는 어째. 아닌가? 영웅 디버프 같은 것도 꽤 걸려요. 국민. 대신님의 노리는 겐토님 노리고, 에이, 용목이단. 절대 독검 치고받고 있는 대신. 아, 아프게 찔렀어. 올라가네. 4대천왕 골드님, 언당이 떴 네. 이거는 다시 입고 제재님 저쪽 놓고 이쪽 여기 출동 3점 파티 남랑 킹선님 10대 천전이죠. 좌측은 지금 출동 3점 파티 한 파티 후미총 노리는데 감상님 노리고 빌려님 우측에요. 지금 삽시간에 가죠? 엘카요? 쭉 가네. 파콜. 파콜 할 수밖에 없지 뭐 지금. 포랑님 노리고 파콜 하고. 여기까지. 자, 지금 인원에서 이 교전 전술적인 형태 말고 다르게 좀 하는 게 뭐 결과상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열기 때문에 뽕님도 있고 어떻게 좀 지금 엘카엘 지금 인원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들 혈원 분들 네 성원님 노리고요. 블러프님 찔러가네. 성원님 찔러가고 이건 고립됐죠? 다시 오늘 공룡동력 킹이님 4대천왕 킹이님 심으롱님 앞장섰죠? 그날 빠지고 이건 오히려 투푸드님이 앞장서고 분반인까지 서 순위권 다툼 먼저 가고 오센스님 빠지네 빠지고 분반님 선두야 선두 용목이 선다 흑혈신조 찍어받고 있고 불사탱님이에요 좀 노려웠고 설아님 힐힐 심으롱님 지원 독심일개 치고받고 있죠. 용목이 3단 지금 여기 지금 보여있어 완전히 다 용목이 3단들이 렉스요 이쪽에 분발 이쪽 가네 꼬낙짠님 램파님 아 이거 뭐 파콜 이쪽 파콜
어느 정도 차이길 내죠. 이런 연수를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런데 외곽 쪽 따로 한 파티 운영하는 게 잘 안 통해. 금반님 다시 나가. 수완이 높고. 다츠 서버? 마지막에? 그 정도? 네 파티? 신화요? 네, 보통 이제 네 파티. 많이 나오면 다섯 파티 이상도 좀 나오고, 신화요는? 이 부려는 뭐, 좀 더 많았었죠. 항상 인원은 좀 더 많았어요. 거의. 신부동님, 독심일교지, 신공님 노래. 쌍공 합격 신호 받고 있죠, 신공님. 새말뚝 파티 신호까지 받았어. 이 파티는 경통, 신화팔 경통 힘으로는 우리 민군님, 여기, 지금 중앙에. 그죠? 파티쪽 파티죠. 타겟이죠. 네, 타겟인데, 파콜인가요? 파콜 같은 거. 라쌈님, 수라요수. 친구들이 있죠. 인왕님 말이고. 이미 파콜 했어. 용목이 삼단, 파티는요. 문왕님, 출동 3인조 파티는 좌측인데, 에이, 파콜. 인장이야, 여기 막 소용돌이 쳐. 아, 파콜. 적은데. 여섯 파티. 여기 파티 수는 여섯 파티. 저 후미 쪽에서 왔어요. 90명. 아. 출동 3인조 파티. 공농동님 노리고. 파티 쪽. 용천님 달려드는데. 예, 파콜. 후미 쪽 파콜. 저 중앙 쪽으로 나가겠지. 있죠. 뽕님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인장, 아, 이건 뭐 열린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인장에 당했어, 뽕님도.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다시 나오. 예열님인데, 예, 지금은 굉장히 많죠. 혼자, 이게 지금, 한 파티는 조금, 아, 이건, 지원이, 6학년님까지 지금, 이 당검을 먼저 지금 노리고 있죠? 이게 지금 당검 파티야. 예, 버프 걷고, 뽕님. 6학년님 노리고. 왔어. 두 배가 지금 두 배가 넘어요, 이분이. 아, 손짜장님 좀 고립돼 있는데 블러프님까지 지금 왔고요. 불굴에 치고받고 있는 블러프. 육학년님도 왔고. 제품반님까지. 라쌈, 용목이 3단 수라이스, 리차지. 강선님 어서오시오. 4단 창태권님, 분반님 노리고. 저 병력 많이 왔지? 저좀 파코했고. 저도 파코. 피란체는 일어났는데, 뭐 지금. 이쪽이 다 파코했고.
자이로님 같이 빠지는데 지금 다 오는 순간 끝이죠 이게. 파콜 피란체님 고리 강선님 어서오시고 그러니까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전술적으로 뭔가 운영해 볼 만한 전술이 없을 것 같아. 많이 없어 지금. 분만이 다시 일어났고요. 아 이거 도인 용무리 3단 마비스크 여기 다리에 터졌어. 일수탈명 치고받고 있죠 용무리 3단. 한 세 파티 차이라도 한 파티 대 네 파티랑 그 다음에 뭐 여섯 파티 대 아홉 파티랑은 완전히 틀려요. 한 파티로 네 파티 비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응? 아홉 파티로 열두 파티 비는 건 그 모양 교전해서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야, 능이. 동건님, 이쪽 다시 왔어. 용군님하고, 여기 인장에 용무산단 마디스칼까지 터지고, 다리님, 힐, 급했어요. 제재제님. 자, 이번엔 좀 어떻게, 제재제님도 좀 버티나? 라썸님, 용무기 3단 수화할 수. 동건님 노리고, 동건님. 쇼타임샷, 핀포인트 샷! 파월 상태구요. 그러나 더 이상, 허리 안 땡겨서. 팔이 마비됐어. 마비가 풀리고 멀티플레어 국민님한테 날리고요. 이쪽에 제대로 붙었지. 피란체님 노리고. 아 이거는 조금씩 자자자 여기서 라썸님 마비가 이쪽 걸렸는데 포랑님 노리고. 저 큐쿠님도 없고요.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용무기 삼다 혈신조차 분발. 아프리아님 민궁수죠? 삼어민. 이쪽에 신궁수. 대불선님 노리고요. 머리 근육 강화 유자 치고받고 있는 대불선. 여기서 지금 머리를 썼어. 응. 스트라이커 적중시키면서 좀 움직여주고 발을. 여기. 용무기 삼다. 봄날은 제왕육기 칭호받고 있죠. 개도봉님 노리고 별빛눈 칭호받고 있는 개도봉. 버티고 있어요. 분반이 주파님 노리고 이건 좀 민힐러죠. 신화팔고 주파님 빠지네. 이쪽에 레이저님 지원 에벌님 놓고 피란체님 페이크 자 지금 굉장히 지금 두 배 가까운 이런 저기 열쇠에서 지금 얘기 없이 버티고 있어. 버텨.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런 저기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조금 상황에서 분반 작정했네. 렉스 이름도 네, 한번 해보기로 용군님 노리고요. 아 참 최선을 다하는 지금 교정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렉스입니다. 입을 치는 용목이 파티죠. 그러나 이 판을 뒤엎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지. 제 인장깔도 개도 보니 인장 맞고 있고 여기 결국 파콜 우측 볼까? 네, 다시 또 맨눈 오는데 이쪽 중앙이 일단은 좀 밀렸어. 지금 한쪽으로 병력들 뭐 분산 안 되고 쭉 가면 끝이죠. 따로 뭐 어디 병력 뭐 분산해서 있을 필요가 없이 역수열로 쭉 가서 그냥 밀면 돼. 그러면 어차피 이쪽
송짜장면. 땅끝 마을 수채면. 자, 이거 한 파티면 되고. 자, 여기 4대천왕 파티죠? 용목이 3단 파티도 하고. 밖으로, 밖으로. 위쪽 다시 왔나? 블러프. 불굴의 칭호받고 있는 블러프. 아무리 불리한, 전체가 전멸되는 상황에서도 혼자 버티고 시간 끌고 교적을 이어나갔던 강검이야. 그래서 불굴의 칭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에, 너무 지금 이런 점 격차가 커요. 아래쪽인데. 네, 아래쪽, 아래쪽. 천풍설림. 이불 쌍용. 치워받고 있지. 다시 아래쪽 한 바퀴고. 아, 여기 또. 용춘이. 용목이 3단. 피로스 치워받고 있지. 자, 인자가는 천풍설림 손 들었어. 들었고요. 용천이 있고, 갠돈이 질러가죠. 아, 이 용목이 삼단 방금 찌를 때가 지금 아픈 것 같아. 저 파쿠라 자꾸, 빨리 손이 가는, 그런 것 같아. 이제 파쿠라 타이밍도 굉장히 빨라지고, 용목이 삼단 방검이 막 찌르고 들어올 때, 일로 쭉 가는데. 천하삼미죠? 최고. 민힐러요? 민군님 놀이나? 민군. 아, 여기서 왔네. 저 있죠. 타겟 안 잡히고. 여기도 안 보여. 에. 누리시나? 에, 여분님이 에볼님이고요. 안 보이죠, 잘? 시무룩님, 민구님 이쪽이네. 누리고, 이쪽은 별로 없어, 지금. 아래쪽에 다 있는 데랄까요? 올라오죠? 올라와. 민구님. 올라오는데. 탑이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잡혔지, 지금. 대신. 용무기단. 절대 독검 치워받고 있죠, 대신. 안 보여? 에이. 뭐, 그냥, 가지, 뭐, 막. 흐름이 좀 끊기는데 못 보면 뭐 못 보는 대로 그냥 보고요. 났어. 네. 알았죠. 인텐스. 제가 좀 많이 모였지. 이거 한 파티 뭐 이렇게 좀 끌어내서 경토님도 추가로 지금 오고요. 알칼도 신화 8개 지금 받고 있는 경토님 분반님 노리고 마비 걸렸지. 좀 마비 걸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인원이 좀 적고 열다 보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공세를 여기 마비 상태 상대로 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파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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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단순히 이제 병력을 마비 상태로 묶어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죠. 아, 파크. 임팩트 나왔고. 가이드 보면. 임팩트 1500. 이엘님이죠. 18명 치고받고는 이엘님. 민고님 넣고, 용목이 성단. 누구죠? 에, 인장, 인장 깔려있어. 대신 에 노리는 단거리입니다. 용목이 3단 용군의 스팅당 3짜장님까지 여기 당했어. 당했어. 이거는 뭐 글쎄 전술적인 운영만으로는 인원 격차를 지금 지금 이 정도 인원 격차를 감수하고 뒤엎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여섯 파티가 적은 거니까 거의 일곱 파티대, 여섯 파티 두 배 정도 차이. 아, 더 모여야 되는 거지. 제 입구 쪽까지 밀어붙이는 동건님 노래. 외곽 흔드는 것도 사실 이 모양이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뭉쳤어. 한 번에 쭉쭉 가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뭐 더 끌어내고 뭐 해볼 만한 시간 여유도 안 나고 교전 성과도 안 나오고. 예, 이거 사설입니다. 아, 지금 당했어. 당했어. 셀베는 돼 있죠. 인장까지 좀 깔아. 아픈데 없어요, 방생님. 저 있죠? 인장, 인장, 인장. 이쪽 인장 깔려있고. 연뺀넙뺀님. 출동 3인족 파티. 에, 파콜, 파콜. 이쪽 파콜. 마비는 걸려있어요. 생존이 들어가 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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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님. 에, 파커 여기도 파커. 파커 뽕님, 뽕님, 에, 점사, 점사, 점사 맞고 있죠, 지금? 무적, 무적, 무적. 이미 찔러가는데, 지금 무적이 무적. 후미 쪽, 후미 쪽. 저쪽에는 지금, 용충님, 용목이 3단, 프린딩, 놀이구요. 에, 파커, 후미 쪽.
지원덕, 은빛 늑대님, 칠통삼인조 파티 왔죠? 후미쪽 좌지원덕, 케이님 4대천왕, 이 패트 따라가나? 예, 노리구 따라가네. 노리구. 저 지금, 꽤 지금 빠져있는데? 핑님, 지원님 노리고. 저희 고립됐어, 양쪽 파티들. 거의 지금 여기서 파티판 모양인데, 용천님, 용목이 3단. 필요했으면 치고 맞고, 이제 인장 깔리고요. 승통, 킹님 노리고. 에, 더우지? 더우지, 더우지. 파콜, 파콜, 파콜. 지금 이런 식으로 공조가 뭐 되고 있어요. 엘칼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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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님 천풍설님 노리 이불 쌍용 파티죠? 예. 이번에 있죠. 난왕님. 에, 나랑님 찔러가네. 용무기 3단. 용천. 지금, 여러가지 좀, 흔들어 보는데, 잘 안 통해, 지금. 안 통할 정도로, 두터워요, 엘카엘이. 이런저런 전술이 지금 다 안 먹히더라. 응. 아, 위쪽인데, 위쪽인데. 암사님이고, 6학년님. 감상님 노리고요. 다 가죠, 다 가죠. 일수 8명 치고 맞고 있는 옐님. 감상님 노리고. 파티무장. 라비. 에, 누웠어있죠. 인장 깔려있고, 은빛 늑대님. 용, 자, 이게, 용무기 3단들이 지금 다 모였어, 여기. 열림도 그렇고. 도면님. 마비 걸렸고요. 덕부등님 노리고. 이불 6화 민 힐러죠? 지금은 민군님 타격 엔체 신동님까지 독심 6개지. 자, 용목이 3단들 다 모였어요. 렉스열 이 포즈는 여기서 그냥 부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도예요. 그러나 인원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할지 용목이 3단 분발이. 네. 감사하고 마비 용천님 용목이 3단이죠? 민군님 노리고. 네, 저쪽 지금 노리고 찔러가. 부활하면서 이제 버티는 그 모양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예, 예, 일어났어. 그치? 부활하면서 지금 버티는. 예, 여기서 한번 해볼 생각이야. 용목이 3단 전부 다 모여있어, 여기. 렉스일도. 히무롱님도 용목이 3단 지금 치고 나왔어요. 지하야님 노리고. 육한현님 실로 가죠. 노리고 가고. 힘으로는 주파님 노리고 자, 이 정도 이제 인원적인 격차에서 자, 이게 통할지 지수 비호님 이고요. 칠성은 엉금님. 역시 어려웠죠? 어려웠어, 어려웠어.
결과는 닿고요. 좌측 힘으로 님 다시 민군님 에 당했어. 열림 노리고 좀 찔러 들어갔죠. 용무기 3단 피센체님 좀 도됐어. 추리님 가라사대 치고 받고 있는 공자는 피보님 놀이고요. 에이 또 이건 뭐 조님 피보님 도면이까지 일단 이쪽에 모양이 무너졌고 에이 여기 무너졌어. 쭉가네 쭉가 풍선이 입을 싸면 열린 놀이고 일수 탈명 치고받고 있죠. 뽕잎 놀이고 어려워 지금. 아.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뭐 지금 엘카엘이 뭐 파티별 공조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파티 전력이 진짜 뭐 약해가지고 뭐 세 파티 뭐 좀 있어도 한 파티로 뭐 다 순식간에 전멸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뒤집는 역전의 모양이라든가 파티 전력상 또 대부분 좀 어느 정도는 위에 있어요. 교전에서 누가 봐온 거는 그러니까 이게 쓸만한 전술이 없어 지금 바탕이 레악스를 주고 이 정도 7파티 대 13파티 격차라 이런 중에 열세부터 어떻게 좀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아. 다시 오센스님 옴칭어 받고 있고 킹선님도 10대 천전이죠. 킹선님 후미 축당권이고 손짜장님 바둑쪽 바둑쪽 머리 근육 강화 위자 테이블 쓰는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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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파콜 뽕잎 뽕잎 나왔고 파콜 파콜 에 파콜 깡구네. 깡구님. 아이씨, 글이 잘 안 보이나 내가.
눈이 침침해서 쟤 있죠. 다시 투푸드님 힐힐 힘으로님 지금 욕먹 있습니다. 독심을 그지 아야둥거님 넣고 바꿀 임팩터님 아 이거는 좀 집업부가 좀 한 줄 넘게 걸렸어. 심으롱님 독심 일괴 집어받고 있죠. 사라님, 민구님 저게 관계한 마비 스킬 좀 쓸어간 거야. 심으롱님 막았지, 그지? 지금 서포트 파이 버니까지 날리고 이게 예전에 모양을 무너뜨렸었는데 용무기 3단 활로 서포트 파이가 지금 연탄인데 마비 상태에서 연탄을 날리는데 예전하고 많이 틀리죠 지금 이 모양 파콜 좌측에 스팅 아 파콜 사살님 한번 찔러보네요. 그러나 지금 이거 육항형 힐님 아 이거 뭐 용무기 3단 일수탈명 힐님하고 육항형님 점사 아프게 들어갔어. 심으롱님 남았고 에이 지금 찔러가죠 열림하고 지금 용무기 3단 유자도 계속 버티기가 어려워 지금 분발님 아 마비만 한번 걸고요 용무기 3단 이렇게 뒤로 빠질 정도 라스덤님도 영수까지 지금 썼고 셀베도 되고 파티도 저 분발이 아, 암사님 노리고 야전 사령관 치고 받고 있죠 가라명님 저 파쿠했어 파쿠 분발이 다시 있죠. 공룡동님 노리고요. 용천님, 용목이 3단. 소스는 치고 받고 있죠. 대신까지 용목 2단 단검. 절대도 껌 치고 받고 있는 대신. 인장도 지금 깔려요. 그럼 모이던 인원 중에 좀 많이 모였던 게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운항님. 초인님 넣고, 술통 3인조, 이 파티들. 연백역대님, 역시 술통 3인조. 아, 여기 지금 용목이 3단 마비스킬까지 터지고. 반반이 왔지? 6학년이 열고. 동건님, 용목이 2단. 용천이 여기 있고, 용목이 3단. 임장이 깔려있어. 제제제님, 분반님, 용목이 3단 꼭 켜지는 중. 핑님. 민군. 안 잡히고. 철광님, 천의 삼미지? 철광님 노래. 공자님, 가라사대 친구 맞고 있죠. 마비 걸렸어. 도희님, 분반님, 개초모님 노래. 파티쪽 파티죠. 축복놈이는 저, 에이, 인장, 인장, 인장. 풍설림 파티 이브 쌍용치고 받고 있죠. 철광님 놀이 천하삼리 철광님 용군이 용무리 3단 폼나는 제왕육기 치고 받고 있죠. 이쪽을 밀었어도 입구 쪽으로 가는 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쪽 우리 재진님 받고 칠성은 엉금님 리누님 예. 6학년이 점사지 지금 걔도 보면 분반님 힘으로 용무기 3단 위자 둘이 지금 나왔어. 지안님 대신 노렸어. 피크 피크 대신 피크피크 이용천님 한번 노려봤네 청풍선이 에 여기 여기 땅끝님까지 에지 뽕님 한번 노려봤네 이쪽 지금 페이크 뽕님 조금 저 페이크 페이크 민구님 이쪽 당했어 지금 뭐 에 다시 일어나서 한번 범위 한번 이게 뭐 위력적으로 모양이 무너지면 몰라도 아 정말 빙글빙글 돌면서 범위 날리고 하는데 아 흉천님 용목이 3단 필요쓴 치고 받고 아 도려서 찔러갔어 도려서 찔러갔어 네.
돼지 뽕님 한번 노려봤네. 이쪽 지금 페이크 뽕님, 저쪽 페이크 페이크 민구님 있죠. 당했어 지금 뭐. 에 다 실화해서 한번 범위 한번. 이게 뭐 위력적으로 모양이 무너지면 몰라. 아 정말 빙글빙글 돌면서 범위 날리고 하는데. 아 흉천님 용무기 3단 필요쓴 찍어봤고. 아 도로서 찔러갔어. 도로서 찔러갔어. 네 용천님 이쪽 집중력 받았어. 누웠어 지금. 몸 이쪽 병력들 있죠. 지훈님 감성 에 이쪽 바꾸 공릉동님. 에 여기까지 저 병력 쌓아져 있어요. 어느 정도 렉스연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네. 여기까지 지훈님 땅끝, 우남, 출동3인조. 파티 은백력단. 은백력단님도 출동3인조. 피파님. 킹크라님, 무쇠활, 무쇠 주먹 주먹 받고 있죠. 있죠. 분반님도, 용목이 3단, 결신조죠. 사살님 있죠. 에, 여기 좀 찌르고 다니죠. 버프님 노리고, 여기서. 구미쪽 힘으로 용목이 지금 3단 들고 있어. 킹선 10대 천존이죠. 부대님 힐러 힘으로 님이죠. 골드문님 4대 천왕이에요. 출동 3조 파티하고 지금 같이 여기 있는데 야전 사령관 치고받고 있는 카랑. 아, 투토우지. 여기까지. 뒤차지 마. 당했어. 아니, 그, 사는 게 이상한 거고, 캐시를. 그럴 확률 하에서 우리가 검증 그게 제대로 그게 그 확률조차도 진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 에? 기관에서 보통 검증 같은 걸 해야 돼요. 에? 따로 그런 사항들을. 도박 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에? 도박장. 그 조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법적으로 도박장 합법적으로 저 허락 허가 난 도박장도 걸리는 거지. 힘으로 공자님 파콜 있죠. 지금 두터워. 자,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봤던 독주교전. 두터웠어, 가위 역시. 이 투텀을 깨기가 어려웠어. 아래 다시.
있죠? 그럼 있죠? 청풍살림 파티. 그럼 있죠? 난삭형, 굳어버리죠? 선생님들, 예. 불구리 친구 맞고 있는 블러프님, 지금 인장 깔고 있어요, 이쪽. 인장 깔렸죠? 신공님, 쌍공 합격 친구 받고 있죠? 스마트 파티 친구까지 받았고, 제제자님 노리고 있고. 감사하고요. 뭐 캐시템 그런 확률을 캐시템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확률을 캐시템 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사행성이니까 도박과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보다 더 악독한데. 민구님도 왔네. 민구님이 지금 뭐 나와서 좀 범위 한번 날렸나? 뇌풍약 청풍설민님 희무동님 나와있고 철인님 노리고 자 교전 파이팅은 보여요. 지금 넥스 사실 인원적으로 굉장히 좀 오늘 열세인데 많이 안 나왔죠. 라고 네 누웠어.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교전 붙는 것도 이게 사실 그 파이팅은 좀 인정을 해줘야 돼. 어, 그죠? 보통 교전 잘 안 해요. 인원 빠지길 좀 기다렸다가 한번 나중에 좀 파티 교전 정도 하는 식으로 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좀 파이팅은 보이고 있어. 이 격차가 좀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격차라 전술적으로 뭔가 운영해서 해볼 텐데 아 거의 두 배가량 차이는 좀 어려워. 진짜 인장 깔고 있죠. 뽕님하고 사사님도 먹고 당했어 당했어. 지금 분반님 나름대로 역할은 해주고 있어. 제약이면 손짜장이야. 제제제님 아 제제제님
천풍설님이죠. 이불상용. 아, 지금 뭐, 따로 어떻게. 여기 한번. 아. 파콜파콜. 니엘님. 심우롱님 좀 견제하는 것 같아요. 피란치는 견제. 심우롱님, 용문이 3단 스킬 좀 여기 터졌죠? 용군님 있고. 봄날은 제왕 6기 친구 받고 있는 용군님, 분반님 노리고요. 자, 마비는 지금 여기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죠? 레전님도 그렇고, 지금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 다음 수가, 마땅히 뭐 없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데 분반님 불사평님 놓고 후미 쪽에 좀 빠졌어. 그 피스는 없죠. 으스킹님이죠, 한 발. 아니, 뭔가 내가 걸렸나? 불사탕님 노리고 암살님 천풍설님 다시 당했어. 지금 뭐 체인 당겨지면 뭐 눕는다고 봐야지. 한 파티 좀 이렇게 좀 퓨전에서 좀 교전할 때 엘카리 뭐 이렇게 두텁게 여기 다 퍼진다 이랬는데 아니 뭐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인원이 좋게 나왔어요. 렉스열 처음에 이제 6파티 나왔고 전면전으로 그 다음에 추가돼가지고 이제 7파티까지 만들었으니까 좀 적게 나온거지. 반면에 그 엘카이는 13파티 차이가 좀 있어. 파콜 파콜 우측에 여기 지금 따라가 이쪽에 따라가죠. 다리님 노리고 용군님 용목이 3단 제제제님 스팅 놓고 대신 용목이 다니엔 절대도 꼼치고 받고 있죠. 킹인 4대 천왕 킹인 에 파콜